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인해 어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도박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. 황보은이 부산시민 기자가 도박 중독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센터에 대해 취재했습니다. 지난 2010년에 문을 연 한국도박문제관리부산센터. 이곳은 도박의 예방교육에서부터 치유상담까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나 가족을 위한 공간입니다. 도박 그 자체는 병은 아니지만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이제 중독이 돼서 이제 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이미 병에 걸리신 분들은 저희 센터에 이제 오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도록 다양한 그런 이제 상담, 그다음에 이제 집단 프로그램, 뭐 대안 프로그램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. 특히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도박이 청소년들에게도 남 얘기가 아닙니다.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으로 게임과 도박 구별하기, 도박 중독 대처 방법 등 찾아가는 사전 예방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숲 체험, 살림 치유 프로그램과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활동단의 캠퍼스 캠페인 등도 진행되고 있습니다. 도박 중독 문제로 예방하셔서 상담 치유 과정을 일정하게 이렇게 잘 다니시고 또 회복의 과정을 걸고 계시는 분들이 가정이 이렇게 평안해지시고 또 가정이 회복이 되시면 그것이 가장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. 도박 중독. 이제 셀프가 아닌 헬프로 도박 지원센터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. 행운을 떼어내면 행복이 됩니다. 지금까지 부산시민기자 황보은이었습니다.